前回の活動から何ヶ月ぶりのカムバックでしょうか。저희가4개월만이죠약4개월만에아타카라는앨범으로돌아왔습니다얼른테라분들을또보고싶고뵙고싶은마음에열심히준비해서나왔죠빨리돌아오느라고쉬지는못했고요항상뭔가계속스케줄이있어서정말열심히살았습니다요즘에그리고또에이시랑준이가지금중국가서지금열심히활동을하고있는데그활동을하러가야해서모든스케줄다땡겨서미리스케줄을다해놔서엄청바빴어요컴백준비도하고콘서트준비도하고진짜잠도못자고컴백하고한 3-4일동안은거의죽음이었어요지금오늘사전녹화가이제밤이아니었다면저희는또연습하고있었을거예요 어제도연습했거든요전엔카운트때굉장히고마워하고있었죠 연습을안하니서이번에는아온라인콘서트일것같아요그상황이상황인지라온라인콘서트로하기로했는데최대한캐럿분들을좀빨리만나뵐수있으면좋겠어요너무 보고싶고콘서트를하면서에너지를또받고싶은나눠주고받고싶은그런마음이었습니다タイトルからもインパクトが感じられる新曲 Rock With You はどんな曲なのか聞いてみました이번곡은진취적이고적극적인사랑이야기를담은곡인데요뭔가적극적으로사랑고백하는계속달리고있다너를향해뭐그런이제내용을담았는데아무래도저희세븐틴이캐럿들을너무너무사랑하고우리모두는누군가에게사랑을받고있다라는존재다라는의미도담긴곡입니다굉장히시원하고신나고이지리스닝하기도굉장히좋고근데또무대보면또무대보기도되게좋고아주좋은곡입니다많이많이사랑해요아오늘도역시엠카에서또멋진무대만들어주고활주로인가봐요활주로스테이지에作られた滑走路のセットを見てみていかがですか제가활주로위를빠르게달려가는에너지를가지고이쪽도도전해주세요무대를이만큼大規模なセットを前にし簡単している様子세우시느라고고생하셨습니다빨리비행기타고투어다니고싶어요그마음을잘대변했다생각합니다옛날에비행기타는거진짜힘들었었는데안타다보니까너무타고싶어요그래도좀만기다려요상황좋아지면다전세계돌면서다만날테니까스테이지의위에서팬에向けた情熱を燃やすセブンティーン情熱的に恋に落ちた熱い感情をストレートに表現していますセブンティーンといえば毎回見逃せないのが一糸乱れぬカルグンム疾走するかのようなスピード感のあるパフォーマンスですね激しいパフォーマンスのせいで座り込んでしまうメンバーも힘드네요 쉽지않네요노래가되게밝은것같아요아그런가요다행입니다신나게들어주신다면진짜글쎄요많은회의를걸쳐서라고해야될까요막뭐무슨이유때문에보다는그냥항상하던대로세븐틴이가는방향대로운명처럼이렇게음악이잘나와준것같습니다저희도너무앨범이만족스럽고그완성도나퍼포먼스나막그런부분에서네그래가지고빨리보여드리고싶었는데그반응이너무좋아서모니터링중의멤버今日の仕上がりはいかがですか네지금너무열정적으로또목에맞춰춤추다보니까힘이드네요네모니터보는데너무잘나온것같아요그렇게비행기가올줄몰랐어요
아, 저거 타고 투어 가야죠. 네, 비행기 착륙이 좀 늦어져서. 아, 맞아. 비행기 착륙이 좀 늦어져가지고. 원래 알죠. 그 맛인 거. 비행기랑 기차는 다 지연이 조금씩 있는 거. 원래 항상 설렘 가득한 일에 그런 것도 있죠. 맞아. 근데 그 기다림마저 설레는 느낌. こちらでは床を見ながら何かを確認しているメンバーを発見。 저희 이제 마킹 테이프를 보고 있는데요. 뭐라고 해야 되지? 마킹 번호. 그치, 뭐, 어, 예. 이제 예. 안무할 때, 네, 동선 이동할 때 봐야 하는. 저희가 이제 무대할 때 팁이 좀 있는데, 이렇게 딱 무대에 섰을 때 뭔가 대칭을 먼저 확인을 해서 뭔가 그 기준을 뭔가 정해요. 근데 지금 딱 보면은 무대의 센터는 여긴데 칸이 이렇게 비대칭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그래도 프로답게 기준점을 다른 데로. 진짜 마음 같아서는 저기 가갖고 3cm, 5cm만 끌고 싶다. 뭔지 알지? 어, 끌어볼까? 안 되네. 가장 중요한 센터를 맞추기 위해 필수의 노력. 야, 이거 된다니까? 봐봐. 自ら 타일을動かし始める민규君. 해봐. その結果 番組 스태프가 타일을動かしてくれることになりました.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을 벌렸네요. 그래도 다행히 조속한 조치가 지내네요. 워낙 멤버도 많아가지고 이런 선이 디테일하게 안 맞으면은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고 안 예쁘게 되면, 물론 직감상으로는 어느 정도 맞출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좀 더 완벽하려면 저게 확실히 있는 게 좋긴 좋죠. 스테이지에 대기 중의 세븐틴. 모노군은 독특한 소리를 내시ていますが 로봇입니다. 자, 비비. 비비. 파워 온. 네, 잠깐 주자. 대기 중도 댄스의 체크에 여념이 없는 디노 군. 디노 씨는 벌써 달리기 준비하시는 거예요? 네, 달려야죠. 이번에는 좀 뭔가 좀 주체할 수 없고 정열적인 그런 마음들을 완전 락 사운드에 담아봤는데 노래가 청량하면서도 되게 드라이브하면서 되게 좋더라고요. 한번 신나게 달려봐야죠.